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똑같이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관심주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을 해드리고 추천주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함께 잡아가시면서 수익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최근에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 힘을 받아서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들 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이번 주 일정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월 13일 토요일 날 3시 45분부터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 2024년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보셨다시피 이제 12월 달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들을 잘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오늘까지 또 급등했던 게또 코리아, 지금 보면 한글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2023년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만큼 2024년도에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지금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최근들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1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 또 1월 11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건전한 조정에 대한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 상승폭도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고, 그냥 무작정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이런 조정이 달갑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우리가 이 일정을 통해 가지고도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차해 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만큼 이제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3시 이후로 윗꼬리가 많이들 달렸는데 그만큼 단타 물량들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재료에 의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대신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 목요일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더 주도주들에 대한 반등을 보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우선 이제 이번 CPI가 3.1% 이하로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3%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PCE 지수 같은 경우에도 2%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CPI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대를 하면서 좀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다시 한번더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발표가 된다면 최근에 부진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반등세를 강하게 연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예상이 대로 나오지 않고 만약에 3%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일부 조정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3월 달입니다. 그러면 그 3월 달까지 2월 달에 대한 CPI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시장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조정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제한적 상승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좀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인 거지, 그것이 이제 제한적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3% 이상이 나타났을 때,
근데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3% 이하로 발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더 주도주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가 그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CES 2024라든지 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결국 삼성의 AI 폰 관련된 이슈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월 18일 날 은폐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강세를 강하게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 자체를 정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셨었는데, 음성 AI 같은 경우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통 AI가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라운피플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이노댑이라는 기업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방산 AI가 현재 다시 한번 더 방산주 안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이 방산 AI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었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한글 컴퓨터를 한 번씩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들이었고, 이스트소프트 마찬가지였고, 이런 분석 AI 관련해서 또 XM이 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차트들을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오늘까지 한글 컴퓨터가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현재 보면 월봉상에서는 돌파 시점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손바뀐 물량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고점에서 몰려있던 물량들에 대해서 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로 볼수 있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될수 있고, 지금 이제 X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여전히 이제 만들어가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붙어 있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물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봉이라든지 또는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돌파가 돼서 넘어간다면 강한 시세로 바뀔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노뎁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노뎁 같은 기업들이 CCTV 관련해서 이제 교통량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닥 분위기 조금씩 바뀌고 있는, 대신에 거래량은 좀 작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라운피플 같은 기업들은 오늘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림을 그려 나가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오늘은 두발 상승을 위한 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말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소개는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AI 관련된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계속 이슈는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신약 AI도 한번 우리가 정리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대한 연구를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런 AI를 활용해서 뭐 후보 물질이나 선도 물질을 좀더 최적의 선도 물질, 후보 물질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임상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줄여낼 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AI 신약 개발에 대한 관련된 회사들이 국내에 크게 보면 이제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뭐 대웅제약, JW 중해제약.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은 JW 중해제약 같은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만들어가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봉보다는 월봉으로 만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전히 이제 우호적으로 좀볼수 있는 움직임인 거고,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제약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이 유한양행이다 보니까,
유한양행도 이제 전반기 바이오 USA까지는 꾸준하게 이슈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대웅제약,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간 때문이야 노래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 노래 그 회사인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소송 관련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AI 신약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종목보다는 제가 볼 때는 JW 중외제약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는 부분,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복습을 한번 해 보셨고,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게 꾸준하게 이제 순환배가 좀돌수 있고, 우리가 이 생성형 AI라는 것이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칩을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독과점으로 공급을 하고 오다가, 이제는 AMD도 들어가고,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기업이 공급을 할 때는 만 원이었다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 단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를 활용해서 생성형 AI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입하는 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생성형 AI 시장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 상한가를 한번 다 갔던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도 한번 강하게 오르면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그죠? 한번 강하게 오는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금 보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한번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한국 컴퓨터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상한가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슈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AI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정리해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더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급한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번 주도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주가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반등이 조금 약해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관련주를 저는 이것이 결국 무인화나 자동화에 대한 트렌드가 앞으로도 이룰 수밖에 없고, 시장의 저가 매수는 일부 유입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은 에브리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로봇 청소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생활 서비스 관련된 로봇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 서비스 관련된 로봇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조금 돌았던 것이 T로보틱스가 한번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요. 오늘 이제 에브리버. 그리고 이제 이런 청소기 관련된 로봇 쓰면 결국 이제 유진 로봇도 또 포함돼요. 그죠? 이런 관련된 로봇들이 존재를 한다는, 이제 부품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감속기나 센서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여기에는 최근에 뭐 카메라 안에서 삼성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납품하는 기업이 나무가라는 기업. 감속 기업은 하도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감속기 국산화에 대한 뭐 중요하다. 뭐 램보 로보틱스나 SPG라든지, 뭐 작은 걸로 본다면 혜성 TPC 같은 것도 있고, 유로메카, SBB테크,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S티어죠.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꼭 기억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것들, 뭐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위아 또는 이제 V원택,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이번 주 보면 이제 그 저가는 잡고 일부 반등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반등폭이 너무 약했다고. 이 반등폭이 더 강했어야지만 시장을 이끌 수 있는데, 이끌 정도는 안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을 잡아주는 정도에 대한 역할이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에 대해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5% 정도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보면 이 고가 권역이 계속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저항이 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그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수림 형태를 띄었던 구간들이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이제 이탈되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 할때 보면 이제 휩수 구간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중에 해석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긍정적이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때. 뭐 SPG도 앞서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처져 있지만 이런 것들도 여전히 추세 자체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과거 이제 삼성중공업 분사되어서 나왔던 이제 스맥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가볍기 때문에 좀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차트가 거의 동조화가 되면서 거의 유사한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붙지는 않았지만 결국 상승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군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앞서 이제 티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좀 붙이면서 전화 사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군은 단기간에 좀 뽑아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이 종목보다 앞서 봤던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당했던 기업이 이제 에브리복 같은 기업들인데 에브리복은 원체 많이 빠졌습니다.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는 그죠? 차라리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반등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림은 계속 만들어 가는 거. 뭐 우리가 LG전자 관련해서도 이제 로보티즈나 보면 이제 로봇스타 이런 것들도 그림 자체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봇주들은 저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그 투자 심리를 조금 돌리기 위해서는 부산 로보틱스가 조금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두산 로보틱스가 그림 자체가 강하게 푸시가 21선을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로봇주들이 뭐랄까 이제 조금 믿는 구석이 좀 약하다고 할까? 수급이 강하지 못한 모습들인데 충분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이런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더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종목군들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지금 이제 결제 관련주가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소비에 대한 기저 효과가 그나마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NHN, KCP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영향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급등을 한번 해버리고 나면 쫓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조금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같은 결제 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만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에서 이제 들어왔던 이런 우리가 장기평에 대해서 이제 돌파를 시도했던 트라이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하면 돌파할 가능성이 또 높은 거고 그만큼 이제 장기평에 대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붙일 때는 확실하고 또 강하게 푸시가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11,000원대 밑으로는 현재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KGNSS 이런 것들도 앞서 이제 한번 만들다가 이제 실패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 그만큼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지만 주변 분들도 보면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결제보다는 온라인 결제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전자결제 시장은 좀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 이제 토스 상장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토스 관련해가지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일종의 약간 테마성 움직임 자체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산업이 확장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긴 흐름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적립 포인트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기업이 이제 MBT라는 기업. MBT는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좋은 수익을 좀 거뒀던 기업인데, 뭐 웹툰에 대한, 내부 웹툰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뭐 토스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런 이제 더블적인 투자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고 보면, 지금의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저렴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주봉상에서 만들었던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서 지금 다시 한번 모아가는 구간에서 지금 시세를 붙이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MBT가 이제 B2B라든지 B2C 쪽에 상당히 이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 컨슈머하고에 대한 부분도 좀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플을 생산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은 뭐 토스의 적립 포인트라든지 네이버 웹툰의 뭐 쿠키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MBT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재 평가를 좀더 이루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 오늘은 다그 개별주, 중소형주만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그 우리가 미국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큰 수급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방향성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면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쉬어가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보면 대형주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은 하반 경직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이번 주에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조금 또 무리가 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만큼 안 따라주고 있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 CPI는 보고 가야지. 이런 심리가 워낙 강하게 시장 전반에 흘러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현재는 개별주, 그래도 대형주 선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더 흐름을 좀 붙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던 뭐 기아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보면 오늘 반등이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이평에 대한 부분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서 땡겨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잡아주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아가 과거에는 기아 차미네이터였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더 터미네이터 같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라고 여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쪽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 뭐 앞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 흐름 자체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닥에 있는 뭐 동아이스트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는 그림이라.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계속 가져보는 전략으로, 그리고 뭐 동아약품, 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는 천식 치료제로 한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천식 치료제로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동아약방이라고, 동아약방,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가스알명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알명수를 만들어냈던 기업이 이제 동아약품이고, 이 기업이 현재 120년 이상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고아말부터 계속적으로 함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아약품도 현재 시장에서는 좀 재평가를 좀더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다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상황에서
바이오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대신에 제약 종목군들은 이제 스테디셀러를 가지고 있는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후시딘 아시죠? 그 후시딘에 대한 부분 최근에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그 동국제약이었는데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반기성을 항상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동아약품도 좀더 한번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고. 최근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는 애플 관련된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이 이제 더구전자였는데, 더구전자는 이미 이제 한번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뽑아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를 조금 껄끄럽거든. 물론 시세는 남아있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그래도 한번 단기간에 좀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그림이 조금 나왔으면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은 추라인에 한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할지 안 할지는 이제 미지수나 대신에 한번 강한 흐름으로 한번 정도는 강하게 한번 푸시를 할수 있다. 그리고 푸시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가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한번 강하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이슈도 시장에서는 녹아있기 때문에 관해서 이제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힌트예요. 이런 기업들 정도는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팅크웨어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조금씩 그래도 추세는 잡혀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걸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보셨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비전 프로 조금 시장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제, 뭐 제약 바이오 대부분 이제 생성 AI 쪽에 좀 매개세 좀 많이 쏠려 있고 이제 로봇 좀 저는 보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에 좀 조정을 좀 보이는 단계라고 보고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반격을 좀 보일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던져야지. 아유 내가 그렇지 손절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높게 사서 고생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주도주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비전 프로 관련해서 P&H 테크 이런 것들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 그럼 결제 관련해서 한국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 조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셨고,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시장과는 별개로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뒀었는데,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토요일 3시 45분부터 우선 백스코 컨벤션 홀 101호에서 진행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 2024년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종목과 함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직 강연회에서만 또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그 내용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토요일 날 선착순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부터 먼저 꼭그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회원분들도 한 번만 가능한 거니까 이런 혜택은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장은 오르면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조금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한 시장을 기대하면서, 옵션만기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